안녕하세요. 참 재밌게 살으라는 사주인데 참 재미없게 살았네. 참 동남서북을 희짓고 다니라는 사주인데 참 동남서북을 이제는 안 희짓고 다니고 싶네. 그만큼 왜이 말을 하냐면 그만큼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완벽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은 이 완벽함 가지고 하나 가지고 끈기를 지금 날까지 한 일만 골수로 파고 오다 보니까 내가 금전적으로는 재미를 못 보고 살으라예요. 응? 일적으로는 내가 명예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이나 내 옆에 배필이나 그런 쪽으로는 내가 외로움,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나밖에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어느 누구도 본인을 비율을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응? 그 말은 너무 깐깐해. 너무 하나밖에 팔 줄을 몰라요. 1은 2가 돼야 되고, 1은 2, 1, 1은 1 플러스 1 플러스는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만큼 유돌이라는 거를 찾았을 때, 그게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 참, 일적으로는, 완벽주의자야. 완벽해요. 정말로 완벽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해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라는 소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이용을 당하셨네요. 응?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쓰면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고 뒤돌아 쓰면은 딱 버려진 쓰레기통에 그대로 가서 버려지는 딱 그런 사주였어요. 지금 날까지 살아왔으며. 근데 본인은 인덕이 없으라는 사주는 아니에요. 본인은 인덕이 없으라는 사주가 아닌데 지금까지 그 지금 일을 하시는 거에 소리 나는 일을 하시는 그 종사 일을 하실 때 어중중해요. 차라리 1등을 먹든가 꼴등을 먹든가 그러면 딱 좋은데 봤을 때딱 중간치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고 있다는데 맞나요? 그죠? 이제 좀뭐 이제 모험을 안 하려고 좀 그러니까 어중중해 예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딱 표현을 하자면 앉아 있는데 그 감이 내 앞에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야.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감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감이 그냥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 감이 나한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딱 지금 그 시점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안 하다가는 내가 지금 밥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응? 지금은 아예 돈이 내 수전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딴데 가서 뭐를 할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그 분야에서 손재주가 있는 거지, 다 분야에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래요. 업종을 바꿔서 요식업을 뭐 하더라도 그런 쪽에는 요식업이요? 뭐 나중이라도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를 하고 뭐 아예 음식의 냄새가 나지를 않는데, 그러면 본인은 계산대에만 서 있는다는 소리고 본인은 옆에 누가 주방을 둔다는 소리야? 아니 이제 제가
해.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음식이 재밌어요? 이제 먹고 살려면 배워야 되겠죠. 뭐라도 배워서.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본인한테 이렇게 점을 봤을 때 전혀 음식에 대해서 단내와 쓴내와 뭐 이렇게 냄새가 풍기고 맛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뭐는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걸 이제 접고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아. 근데 요식업은 나한테 느껴지지는 않고 다른 쪽으로는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뭐 PD나 아니면 무슨 연예계나 무슨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일을 했던 거고? 아니요. 그럼 이제 쇼핑몰만 계속 했었죠. 판매. 아, 판매. 그러니까는 저기 유튜브가 그게 그거야?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 네,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쇼핑몰. 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나한테는 음식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예. 이거 하고선 음식점 하라고 하고선 6개월, 1년 못 가서 엎어버리시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옆에 가지도 마시고 나한테는 나한테는 화려한 화려함이 들어와요. 반짝반짝이는 거나 아니면 뭐 예체능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도 뭐 그런 쪽에 같은 일종이니까 맞을 수도 있게끔 들어와요. 그걸로 바꿔볼 생각을 하시면 했지 다른 분야 쪽으로는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네네. 그러셔. 네네. 그래서 워낙 저기 할 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좀 뭐 이제 치킨집이라든지. 그리고 사람하고 왜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꺼려 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아니 좋아.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가가기까지가 내가 망설임이 많으셨나 봐. 막상 다가가면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 쪽으로 다가가면은 내가 조금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조금 그런 쪽으로 있는 건지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 찾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직 뭐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이제 오랫동안 한 업종을 종사했는데 나이만큼 벌어드는 게 너무 없으니까 없어요. 이미 그 업종에는 이미 일이 끝났어요. 오늘 봤을 때는 이미 끝났고 다시 이동수는 들어와요. 이동수는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요식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조금 1년만 고생해놓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발전이 없어요. 개발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과 머리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나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빌딩도 지어보고 아파트도 지어보고 부셨다가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가 해. 근데 막상 바깥에서 나가서 움직이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과 머리와 전혀 지금 삼박자로 놀고 있다. 근데 작년 수전부터 내가 내 운을 봤을 때는 이미 들어와 있어. 이동은 들어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고 내가 정말로 자신감이 없어서 이게 너무 많이 내 스스로가 가라앉아서 아마 자포자기가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년 수전에는 다시 내가 용기를 가져서 다시 운을 올리라는 상세를 가지라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는 내가 다른 분야 쪽으로 뭐를 하려고 생각을 좀 바꿔봐요. 그래 놓고 나면 내가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우연치 않은 시기가 와요. 그 뭔 말인지 알죠? 지인이 됐던 누가 됐던 소개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그런 돌아가는 운이 와.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다 갔잖아요. 네. 알아보는 단계로 가시고 네, 네. 내년에는 움직이는 단계로 가시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지금 하시던 일은 접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서 또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투잡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와.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예 접을 생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접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굴러가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굴러간다는 소리는 들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내가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 지금 시점이 닥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안전히 하락을 해서 아예 폐점으로 할 그런 시기는 아니야. 그 사업을 봤을 때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이거는 요거대로 따르게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작년까지에는 오늘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올 수전, 내년 수전, 내년 2년만 더 고생을 하세요. 2년만 더 고생을 하고 나면 그래도 고생했다 한 기다림 속에 보람은 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려. 오케이? 뭘 배워야 되나요? 배우는 거는 배워서 남 주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워서 뭐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거고 내 경험을 쌓는 거니까 나는 그게 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배워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이잖아. 그래서 배우는 그게 다시 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배우면서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내년에는 뭐를 도전을 해도 내가 부딪혀도 몸으로 부딪혀도 거기에서 하나가 걸리라는 운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 전에는 내가 뭐를 해도 자꾸 다 미끄러지라예요. 이걸 도전을 했어도 여기에서 분명히 뒤통수를 맞으라는 격이었고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뭐를 하려고 투자를 해도 투자해서 돈만 뜯기라는 수전이었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회전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남 눈에 띄지를 않으라는 시기였어. 근데 내년부터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동남서부로 돌아다녀도 내가 하나는 건져서 낚시질에서 하나는 건져서 그거를 먹고 살으라는 운이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괜찮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 수전까지만 고생을 했으니까 그것만 올해만 그냥 요거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놓고 나면은 괜찮다라고 지금 그러셔. 오케이?